평화롭고 안전한 일상, 어느 곳에도 위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울산의 한 대형 쇼핑시설에서 불이나 200여 명이 전자들과 시작되는 연기가 취소됩니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두 글자에 익숙해져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할 때 재난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는 재난으로 가기 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걸까요? 세계가 경악했던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 세계무역센터의 본사를 두고 있던 미국 최대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보안 책임자였던 릭 레스콜라는 전 세계 재난대책 시스템을 공부했고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일부 임직원들은 1분 1초가 엄청난 비용이라며 그의 훈련을 못마땅해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지속해왔습니다. 덕분에 9.11 테러 당시 3천여 명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방! 그리고 위기 상황을 대비해 훈련을 거듭하는 것만이 실제 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위기 대비 매뉴얼을 왜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지, 과연 어떤 행동이 적절한 것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났다고 해서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겠죠? 화재의 경우 최초 발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재 발견 시 행동 요령입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 중 특정인을 지목해 보안실로 화재 발생 장소와 규모를 정확히 알립니다. 둘째, 주변 소화기로 1차 진압합니다. 평소 근무지 주변의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셋째, 팀장 및 점장은 화재 발생 현장 확인 후 비상방송, 소방서 연락 및 대피 유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우리 파트너들도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볼까요? 불나는 것 같은데? 불나네요. 오, 진짜 불이네? 불이야! 불이야! 일단 파트너님은 물류창고 안에 불났다고 네. 보안실이랑 방통실에 연락 주시고요. 네네. 저희 파트너님들 여기 있는 소화기로 저랑 같이 화재 진압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보안실이죠? 네, 여기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네, 119에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여기 방통실이죠? 사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트너분께서는 물류창고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침착하게 잘 대응했죠? 여기서 잠깐 소화기 사용법을 살펴볼까요? 안전핀을 뽑을 때 손잡이를 쥔 상태에선 안전핀을 뽑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손으로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안전핀을 뽑은 뒤 노즐을 불이 난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쥡니다. 만일 자체 진화 실패로 불이 확산될 경우 소방사에 연락하고 대피 방송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합니다. 여기 불났대. 어떡해? 어떡해? 여기 불났나 봐. 지금 불났던데 저희 어떻게 해요? 고객님, 일단 침착하시고요. 제가 비상 통로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평소에 익혀뒀던 비상 통로로 몸을 낮춰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피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면서 밖으로 빠르게 대피하시면 됩니다.
연기가 가득 찼다면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면서 연기를 최대한 덜 마실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파트너 여러분, 화재는 평소에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불을 많이 쓰는 조리시설 옆에는 타기 쉬운 물건 방치 금지. 조리 작업 중 자리 이탈 금지. 기기 사용 전후 안전검사. 문어발 식 콘센트 사용 금지. 소방시설 및 비상구에 상품 적재 금지. 매 순간 우리 주변을 살피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꼭 기억해 주세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고객님 어떡해요? 몰라요.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세요? 몰라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일단 사람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좀 불러와요. 네. 고객님 괜찮으세요? 고객님. 이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등골이 서늘할 만큼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익혀준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3C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1단계 체크.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 여부 등 환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2단계 콜. 반드시 특정인을 지정해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3단계 케어.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기도를 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이제 배운 매뉴얼대로 다시 진행해볼까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빠 왜 그래? 고객님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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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님은 119 신고 좀 해주세요. 파트너님은 AED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서울시 중구 서공동 106번지인데요. 지금 2층 행사장에 CPR 환자 발생했습니다. 신속히 출동 요청드립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검정 정장 입으신 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AED 준비해 주십시오. 네. 환자의 상체에 열십자를 그었을 때 정중앙에 깍지 낀 손바닥에 뒤꿈치를 대고 흉부 압박을 실시합니다. 분당 100회 속도, 4에서 5cm 깊이로 빠르고 깊숙이 30회 정도 압박합니다. 자동 제세 동기가 도착하면 전원을 켜고 두 개의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아래 중앙에 부착하고 음성 안내를 따릅니다. 떨어지십시오. 환자에게는 떨어지십시오. 신경을 분석드립니다. 떨어지십시오. 신경이 필요합니다. 불빛이 깜빡이에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부터는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해서 발견한 사람이 보자마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더불어서 119 상황실의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할 때 있어서 심장 충격기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 심장 충격기가 있는 위치 그리고 사용법들을 미리미리 배워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 어디야? 아, 나 쇼핑 끝났어.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려갈게. 아니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
있으신가요?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어, 네! 여기 사람 박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 고객님, 그 비상벨 한번 눌러보세요. 비상벨이... 아, 비상벨이 안 보여요. 아, 안 보일 일이 없을 텐데 그 밑에 눌러보세요. 우리 파트너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겠죠?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고장 또는 오작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사고를 인지한 주변 파트너는 보안실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립니다. 보안실은 전기, 설비,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에 복구 지원을 요청합니다. 복구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 있는 파트너는 갇혀있는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안에 누구 계신가요? 엘리베이터 멈췄네. 네, 지금 6호기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멈췄거든요. 네, 빨리 와주세요. 6호기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서 정지. 6호기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서 정지. 근무자 신속하게 이동 바랍니다. 경하나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황실 김정수입니다. 6호기 엘리베이터 지하 1층에서 작동 정지되었습니다. 내부에 여성 고객 한 분이 탑승한 상태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부 비상 연락망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고객님.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죠? 파트너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사고 역시 평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업용 쇼핑카트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쇼핑카트의 무거운 상품은 안쪽 손잡이 방향에 놓도록 안내합니다. 쇼핑카트 하단에는 구르거나 흘러내릴 수 있는 상품을 적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장난치는 유아는 앉아서 이동, 휠체어 이용 고객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작스런 지진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객님, 지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피 요령에 따라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유리창이나 진열대를 피해서 물건이 떨어지지 않고 넘어오지 않는 공간에 몸을 의탁한 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빠져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별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9.11 테러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릭 레스콜라가 주는 교훈처럼 평소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세계 그룹 내 사무실에서나 점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반이 도착하기 전 황금 시간 내에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초기 대응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재난은 항상 대비하는 마음이 최선입니다. 진지하게 매뉴얼을 습득하는 자세,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훈련. 신세계 그룹의 모든 파트너들은 주기적인 소방 안전 교육과 훈련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들 참 든든합니다. 어떤 타협도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 매 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자, 안전 매뉴얼. 기억하자, 에코.